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성비 비교표 7월 버전입니다. 7월 4일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해당 영상이 작성이 되었고요. 몇 가지 항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형 10세대 인텔 CPU 그리고 AMD의 3000시리즈 CPU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와서 뭐 3700이라든지 아니면 10900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새 거로 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디서 속아서 사는 거 아닌 이상 가성비가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항목에서 삭제를 했고요. 혹시나 성능 비교가 필요하시다면 저번 영상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저번 달과 동일하게 메인보드 CPU 합의 가격으로 가성비를 계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구매할 때는 AMD랑 인텔은 CPU에 맞춰서 보드가 변경되는데 AMD 보드가 좀 싼 편에 속하거든요. 그다 보니 CPU 가성비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실제 구매가에서 좀 체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메인보드 CPU 합의 가격을 가성비 계산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쿨러의 가성비는 그렇지 않네요, 성조님, 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CPU 등급이 비슷할 때, 예를 들어 뭐 라이젠 5와 저 인텔의 i5 혹은 인텔의 i7과 라이젠 7, 걔네끼리는 거의 비슷한 급의 쿨러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좀 더 높은 쿨러를 필요하는 거는 5800X 정도 뿐이니까 여러분이 고 5800X 제외하고는 싹 다 어차피 비슷한 등급의 쿨러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인텔 인기 CPU의 가격들이 다소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걸 좀 더 주의 깊게 같이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중고급형 CPU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요 정도 급 정도 돼야 뭐다? 3070 이상급에 극화 쓸 때 별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것도 꽤 빼고. 자, 그럼 최상위 CPU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젠 9 그리고 인텔의 i9, 요 CPU는 뭐 명실공히 최상위 CPU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가 좋았던 12900F나 노멀 제품이 가격이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품절이 돼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것만 팔리니까 12900K나 KS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얘를 쭉 구워보면은 며칠 전만 해도 요거 가성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거 특히 전력제한 해제하면은 실질적인 가성비가 더 올라가거든요. 멀티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여기 애들 원래 다 가성비가 없지만 굳이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590X가 가장 가성비 좋다고 할 정도로 이 가격대가 갖다 붙었습니다. 맞죠? 이 12세대 i9 논케이 버전하고 590X가 가격이 갖다 붙었기 때문에 내가 게이밍은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혹은 게임은 안 하고 멀티 성능을 위해서 PC를 구매한다 하시는 분들은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 5950X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성조님, 그러면 최상위 게이밍 CPU나 아니면은 적당히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고급 CPU 쌓고 싶은데 그 중에 가성비 좀 좋은 애들은 뭐가 있나요? 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좋은 게이밍 CPU는 그리고 가성비도 어느 정도 잡히는 5800X3D입니다. 근데 이거는 추천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뭐 싱글 성능이야 좀 쳐져도 여러분이 체감을 못할 텐데 이 뭐 100 끈적대면은 사실 빨타거든요. 멀티 성능이 여기 있는 애들한테는 좀 많이 쳐져요. 다만 게임의 성능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얘가 5800X를 기반으로 만든 3D 캐시를 더 집어넣어서 게임의 성능을 올린 CPU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내려서 솔직히 살만한 게이밍 CPU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름에 3080 이상급의 극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현 시점에서 80이나 80Ti 사면 조금 호구 느낌도 있으니까 강력 추천은 못하겠고 못 참고 지금 80Ti를 사겠다 이러신 분들이 5800X3D를 사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요 라인업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놈은 12700
혹은 1700F입니다. 얘는 이제 게임 성능도 나름 준수하게 나오고, 물론 5800X3D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싱글 성능도 괜찮고, 그러니까 빠릿빠릿하다는 거죠. 멀티 성능도 여기서는 대충 중간 정도 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쩍 쓸만하고, 가격도 여기서는 거의 제일 싼 가격에 속합니다. 맞죠? 42만원이니까. 물론 저번 달 대비 2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요 창급 CPU도 쫙 뭉쳐놓고, 이 중에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건 뭔데요? 하면은 딱 10등 정도 하는 요 12700F가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맞죠? 요 항목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상급의 CPU를 보고 있다, 하지만 가성비는 신경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2700F나 노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돈을 조금 더 투자하겠다면 이제 12700K, KF 혹은 5800 3D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전님, 5900X도 가격이 착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추천 안 하나요? 하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멀티 성능이 12700K나 5900X나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게임 성능은 12700K가 더 좋고요. 실제 구매가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12700K를 추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5900X는 추천하기 어렵고요. 요 위에야 딱 봐도 뭐다? 멀티 성능이 더 좋고 더 싸니까 추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지만 11900K나 11900, 이거는 보드값을 뭐 할인해서 어떻게 샀다 하더라도 사면 안 되는 가격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11600K한테도 지거든요. 게이밍 성능도 지고, 싱글 성능도 지고, 멀티 성능도 지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 쿨러도 더 비싼 거 써야 돼요. 보드도 아무리 싸게 샀다 해도 실 구매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제 구형 플랫폼은 인텔은 특히 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중급, 중고급 뭐 요 제품들 한번 봅시다. 5800X부터 여기 i7급까지 쭉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 가격이 제일 싼 놈은 12500이 제일 싸긴 한데 얘 성능이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요. 맞죠? 좀 떨어지니까 저거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고,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제일 추천할 만한 거는 5800X가 됐습니다. 5800X 보시면은 29만원, 30만원 되지 않는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죠? 12500 다음으로 싼 제품입니다. 12600 노멀보다도 더 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드값 싼 거 쓸 수 있거든요. 얘는 뭐 B50M-A라든지 아니면은 저 B450 조금 고급 제품들 뭐 10만원 하는 거, 11만원 하는 거 그런 거 쓰면은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쿨러값은 물론 얘가 순행을 권장하기 때문에 혹은 공랭 상급 이상을 권장하기 때문에 돈이 뭐 2만원, 3만원 더 들어간다 쳐도 나머지 쪽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지금 12600K가 32만원대도 얘랑 업체 뛰치러 갈 텐데 34만원으로 2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얘는 만원 내렸고, 그러니까 저번 달하고는 이제 지금 달라요. 5800X가 확실하게 가성비가 더 좋고요. 쿨러값을 감안해도요. 그리고 그 다음이 12600K라고 보면 돼요. 뭐 구형 플랫폼이 못 따라오는 건 뻔히 알 거고, i5 뭐 12600 노멀이나 12500 노멀은 요 K나 KF의 멀티 성능에 솔직히 한 40% 차이 나잖아요. 30몇% 40%. 발끝에서 못 미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진짜 i6라고 불러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돈 좀 여유가 있다면 12600K나 KF 가시면 되고요. 나는 가성비를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5800X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업할 때 전성비는 비슷해요. 물론 게이밍 전성비는 i5가 조금 더 좋지만요. 여기 애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5700 가격이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쉽네요.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은 중급형 CPU 한번 볼게요. 5600X부터 뭐 4750G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5700G나 4750G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준수한, 그냥 CPU 성능 조금 낮은 라이젠 시리즈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 달 거면은 쳐다볼 필요 없고 요 세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5600, 5600X 그리고 12400F. 얘들 보시면은 사실 뭐 독인 개긴입니다. 게임 성능도 비슷하고 싱글 성능은 12세가 약간 높긴 한데 어차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100% 넘어가면 빠릿빠릿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랬죠. 멀티 성능 폭도 솔직히 독인 개긴이에요. 뭐 많이 차이 나봐도 10%라서 고나물의 고압이거든요. 근데다 가격도 뭐 22만원, 21만원, 19만원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보드 실제 구매가가 5600 훨씬 싸요. 12400에
10만원짜리, 9만원짜리 여러분 H60 보드 꽂으면은 제 성능이 안 나와요. PCIe 4.0 뭐 쓰는 건 둘째 치고 일단 제 성능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5600이나 5600X는 뭐 PCIe 4.0 뭐 쓰는 건 똑같아 쳐도 보드를 7만원짜리 A320EX 게이밍, 그러니까 EX-A320 게임이라는 아수스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만 써도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얘는 방열판도 좀 나름 튼실한 게 달려 있어서. 그래서 이 보드 합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냥 가성비 바로 5600이 1등이긴 하지만 메인보드 CPU 합계 순위는 압도적으로 1등이 돼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비용 뒤에 있는데 표도 안 봐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긁어보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5600 노멀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거 EX-A320 게이밍이랑 합쳐서 쓰면은 26만원 정도면 실구매가가 되거든요. 26만원에 3070, 3060 Ti도 크게 성능저하 없이 쓸수 있는 CPU, 그리고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무선 작업 이런 것도 전혀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CPU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다 긁었을 때 21개 제품 중에서 1등을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엔진은 다행히 좀잘 팔려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인텔이 좀잘 팔리다 보면은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 봐서, 사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올랐다 보니까 AMD도 올렸어야 될것 같은데, 요렇게 뭐 나온 지좀 됐다고 좀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을 책정해 주니까 고맙네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쫙 긁어봤을 때 저는 5600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3080 정도 쓰시면은 솔직한 말로 이거 12600K에 레모버 하고 쓰는 게 맞아요. 안에 12700 아니 5800 3D. 3070 정도 쓸 때나 5600이 가성비 좋은 겁니다. 60Ti나.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급부터 최상급 CPU 한번 가성비 비교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그냥 중급형, 보급형 한번 봅시다. 아, 중급형이 여기도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은 보급형하고도 가격대도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들 대체적인 가격이 20만 원대에서 10만 원 중반이거든요. 여기서도 가성비 1위가 5600이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12100이 가성비가 CPU 순위로는 1위입니다. 하지만 얘가 보드가 포함이 되면 5등으로 밀려요. 그러면은 이 보드 포함 가성비 1위는 뭔데요? 5500 노멀입니다. 근데 5500 노멀이 얘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5600 노멀하고 5500 노멀이 3070 정도 쓰면은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16%나 납니다. 여러분 3060 쓴다 해도 2060이나 10% 정도 포인트가 차이 나요. 그러면 10%면 걔네들 극하 가격을 40만 원에 잡았을 때 4만 원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구매가가 얼마 싸요? 26,000원 싸서 가성비 1등으로 찍혔다 쳐도 여러분 게임을 겸한다 치면은 5500은 솔직히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얘가 멀티 성능이 5600하고 거의 차이 없어가지고 그냥 멀티 성능은 괜찮다 할수 있는데 솔직히 게임 성능이 너무 많이 처지거든요. 이게 캐시 잘라먹어서 그래요. 게임 성능이 너무 많이 처져가지고 여러분한테 5500을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2만이라 써서 5600 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 게임을 안 하고 조금 더 가성비 잡겠다 하면 5500 쓰는 거뭘안 할게요. 다만 얘는 이제 싱글 성능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100에 가까우면 빠르타미 뭐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90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신 분 조금 알수 있으니 어지간해서는 5600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600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텔이 여기서는 좀 솔직히 가성비 계산했을 때뭐 5등이라 적혀있어서 좀 애매하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12100F가 또 게임 성능 보면은 5600한테는 처질지 몰라도 그리 많이 처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맞죠? 5600하고 비교했을 때라서 좀 처진 거지 뭐한 4-5% 차이. 근데 얘도 나름 더 빠릿하고 그리고 멀티 성능은 좀 많이 처지지만 게임 성능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인텔 가야 되겠다 하신 분도 12100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 보드 합각이 얼마입니까? 12만원대 11만원이니까 23만원이죠. 얘는 보드 합각이 얼마니까 26만원이죠. 이제 3만원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뭐다? 5600 쓰는 게 맞아요.
여기는 딴 거는 볼 필요도 없고 5600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애들은 5600한테 뭐 다 처지거든요. 다 처지는데 가격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비싸니까 볼 필요도 없고 진짜 압도적으로 5600이 노멀이 지금 가성비가 좋은 판국입니다. 여러분이 한 100만원대에서 140만원 정도의 가성비 PC를 짠다고 치면 본체만 5600만원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90만원, 80만원대 잡아야 돼서 2만원, 3만원이라도 아쉽다. 근데 게이밍이다 싶으면 12100F를 볼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을 보면 되겠네요. 4650G가 색칠이 되는데 4650G 지금 15만원대도 가성비 괜찮은데 144,000원으로 또 한 번 더 가성비가 업됐습니다. 여기에 EX-A320 조합하면요 그 그래픽카드가 대충 750 수준은 되거든요. 750 수준에 램버버 좀 해서 빠릿하면 조금 처질지언정 어느정도 멀티 성능도 만족하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괜찮다 보니까 캐주얼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는 4650G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에 전체 가성비에서도 3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을 빼고 가성비 순위 따져도 3등이니까 나름 준수한 편이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5600 가시고 그리고 내장급이 필요하면 4650G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급 보급형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엔트리급인데 사무용도 아니면 솔직히 잘 안 쓰죠. 뭐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면서 펜티엄 셀러 넣어주신 분 가끔 보는데 뭐 G700이라고 이제 아 G7000이라고도 새 제품도 있긴 한데 솔직한 말로 그거 8만 주고 살 바에는 그 8만원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10100F 쓰는게 맞고요. 에슬런 3000은 다시 물건이 들어서 가격이 좀 내리긴 했는데 얘도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내가 왜 성능이 떨어진다고 왜 얘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래픽카드 달면은 뭐 서로간에 생각보다 성능 차이는 없네요. 뭐 그건 맞아요. 1660급에서 봤을때는 성능 차이 별로 없어요. 1660이 워낙 성능이 낮기 때문에 뭐 1060은 쓰든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데 자, 잘 봐요. 멀티 성능 차이 얼마나요? 에슬런하고 펜티엄 19% 24%죠. 12100이면 70%고 10100 써도 50%대는 돼요. 멀티 성능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나 싱글 성능이 아까 100 이하지 빠르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있는 애들 다 100 이하죠. 별로 안 빠릿해요. 별로 안 빠릿하고요. 근데 심지어 이거 55나 60대는 진짜 이거는 좀 느릿느릿한 느낌 들거든요.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보시면 간단한 창을 열 때나 인터넷 할 때도요. 그래서 이걸 뭐 효도형 컴이라고 달아주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불속성 회자인 것 같아요. 본인 보고 2코어짜리 쓰라 그러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아무리 게임 안 한다고 해도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내 돈 뭐 2-3만원 더 못해가지고 4코어급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를 몇 년씩이나 써야 된다면 부모님들은 보통 한번 사드리면은 뭐 적어도 4-5년 쓰시고 길게는 10년도 씁니다. 요새 인터넷도 꽤나 사양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펜텀 셀러는 보지 맙시다. 에슬런도 보지 말고 그래서 이쯤에서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간단 사무용도로 직원한테 사주든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사주든요.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은 10105F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내장 그래픽 필요하면 그냥 10100 아니면 4650 요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서 저는 4650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만 뭐 10100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솔직히 4650G를 더 손들어드리고 싶은데 왜 10100으로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인텔 i3가 주는 어감이 있으니까 원래 라이젠 그러면 무슨 PC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i3라 그러면 뭔지는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친한 지인 같은 경우에는 4650G를 추천할 거고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직원한테 줄 때는 이게 10100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할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솔직히 12100 요거 F 말고 얘도 내장일패 있는 요거 한 16만원 하거든요. 고 버전 있으니까 고 버전 사무용도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빠릿합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효도형 컴퓨터도 12100 노만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4650G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너무 밑에 등급은 그냥 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쓰라 그러면 불편해서 못 쓸 분들이 왜 자꾸 직원들한테 간단 사무용도라고 셀러런 갖다 주고 있고 효도 컴퓨터 그러면서 펜티엄 셀러런 사드립니까? 한 이 정도 급은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가성비 비교표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하급 보급형 CPU까지 한번 설명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헛소리하느라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녹색 칠했는 거나 빨간색 칠했는 거 가장 추천드린다.
그리고 전체 중에서 가성비 1위는 5600 노멀인 것 같다가 이번에 영상의 취지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SSD 품질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